됩니다. 그래. 40개 여행 전문 김정식이 있겠습니다. 아 잠시만요. 아, 잠시만요. 팬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좀 넣었으면 좋겠어. 아 그럼 그런 게 재밌겠다. 특키스 같은 것도 한 명 부르면 그 진짜 쳐다보면서. 다음 게임은 단체 닭싸움입니다. 아, 우리가 불리하잖아요. 아니에요. 날렵함과 스피드로 이기시면 됩니다. 아니, 아니, 이거 봐. 어떻게 이거 봐, 이거. 아니, 이거 봐. 잠깐만. 아니, 카메라. 토너먼트로 하죠? 토너먼트 괜찮습니다. 한 명씩 나와가지고. 예. 토너먼트에서 토너먼트로 예. 이번에 이긴 팀 200점 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 게임을 왜 하는 거야 지금. 준비 준비 용환아 알아서 쳐. 오래 일한 것도 쳐라. 끊어져 이 끊어지라고 이 나 FD 스케줄 보낼 거야, 안 아, 설마 형을? 빨리 해봐, 빨리. 형을? 우와! 우와! 아, 힘들어. 내가 봤을 때 홍기 씨가 체력이 다 달았습니다. 형은 다리 부러뜨려도 괜찮아.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마! 그래, 오케이, 와봐. 아, 문제, 남각. 나가. 아, 근데 이 게임 나도 하고 싶어. 해, 해. 일단 찬스. MC 다 썼어요, 근데. 아, 하나 더 써. 내가 하나 더 써. 형이 지금 뭐 하고 있어? 형이 지금 뭐 하고 있어? 힘 빠졌어, 어떡해. 야, 쟤 에이스가 나오면 어떡하냐. 야, 죽을 것 같아. 맞다! 아, 이거 어떻게 쓰러뜨려야 되지? 형 진짜 닭같아, 머리가. 이렇게 되지 않지? 자꾸 찍어! 자꾸 찍어! 봐줬어요.
빅매치. 누가 만들어주네요. 빅매치 더 빅매치. 예. 살짝 지면 치면 져. 알았지? 지면 치면 져. 아, 아줌마야, 죽어. 짜증나게 하지. 안 됩니다, 민호 씨. 치면 죽어. 잡아버려! 오, 민호 열심히 한다, 민호 형. 안돼 방아! 이게 빨리. 이게 되겠어. 2회전 드리겠습니다. 예. 네. 마지막 게임이 마지막 게임이 있습니다. 아니, 야, 500점, 500점, 500점이야? 5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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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점수 800점입니다. 한 뒤집기 게임. 뭐죠? 제한 시간 60초 내에 자신들이 색깔을 정한 그 색깔로 많이 만드시는 팀이 이기는 겁니다. 몸싸움 가능합니다. 숙박 가능해요. 자기 색깔을 사셔는 팀이 이기는 겁니다. 이쪽 레드 팀, 네. 그리고 블루 팀입니다. 자! 미는데, 미는데, 가만히 돌아도. 미는데, 가만히 숨죽을 거. 준비! 시! 시, 시, 시. 시! 이게 뭐라고 진짜. 가! 앉지 마! 안 드시면 안 됩니다. 너는 파란색이어야 되는 거야. 아, 그래? 아, 그래? 박수대 씨, 그러면 안 돼요. 안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야, 난리가 아니에요. 난리가 아니야. 30초 있어야 돼요. 30초! 야, 너 뭐? 이거 지니? 작은 박스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긴 팀에겐 선택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홍규 씨, 네. 어떤 걸 선택하실지. 저희는 이 큰 게 페이크라. 오 생각이 듭니다. 페이크다. 지금 내가 지금 빅비트를 보고 있단 말이지. 네, 네. 별로 흔들림이 없는 것 같은데. 큰 박스에는 그냥 인형. 작은 박스에는 뭔가 묵직한 그냥 뭐 금 한 덩어리. 아, 그게 한번 이게 살짝 이게 통통 쳐봤는데 여기 묵직하고 그래서 딱 곤란해. 네. 작은 거 가져가시고 이쪽 큰 거 가져가시고. 어? 태블릿 PC 같은데? 태블릿 PC야? 아, 돈이야. 잠시만요. 열지 마세요. 열지 마세요. 열지 마세요. 천천히 해주죠. 열지 마세요. 어? 조조! 우리 거야!
오늘 아까도 얘기했는데 가끔 모여서 이렇게 진짜 실제에서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되게 의외로 되게 재밌었어요. 단합도 많이 되고. 재밌었어요. 오랜만에 그 좀 추억 돋는 게임도 하고 숙동심도 느꼈고 이렇게 맨정신에 재밌게 놀아본 적이 없어요. 되게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아요. 살 부딪히면서 살아가는 게 가장 저는 좋은 사람 관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걸 만들어 주시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그거 하자. 공짜라 이거 안 할래? 아, 그럼 클럽을 해. 왜냐면 제재이가 클럽에도 그 기간이 있으니까 잘 아니. 말만 해. 한번 하자. 무슨 한 10곡? 10곡? 그럼 어쿠스틱까지 포함해서 10곡을 할 거야? 응. 내가 어쿠스틱 하고 싶은 게 그 옛날 거 1집 첫 키스 얼마 전에 했었잖아. 우리 뭐 생일파티 때 했었거든. 아, 했었어? 1절까지 진짜 하는 거 좋더라고. 근데 그거 듣고 싶어하는 팬들이 있으니까 중간에 난 개인적으로 그 팬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좀 넣었으면 좋겠어. 놀 게임을 하건 뭐. 게임 그리고 노래를 하나 되게 같이 했으면 좋겠어. 우리가 연주를 해줄 테니 너가 노래해봐라 뭐 이런 거 있잖아. 아, 그런 거 그런 게 재밌겠다. 한 명 뽑아요. 자신 있는 사람 뽑아가지고 1절 홍경이 부르고 2절 그 친구가 부르는 거야. 우리 연주 그대로 하고 그렇게 하는 거 재밌을 것 같아. 재밌을 것 같아. 아, 밴드라는 게 정말 하나하나가 뭉쳐가지고 되게 멋있다는 것도 보여주고 싶고 우리 이런 음악 한다라는 것도 보여주고 싶어요. 길고 긴 잠수의 시간에 산소호흡기가 됐던 게 공연이었던 것 같아요. FT는 라이브에서 세다, 잘 논다, 말썽쟁이들이 아니라 진짜 음악하는 친구들이구나. FT 아일랜드의 팬이 되게 잘 있다, 진짜 멋있다 이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 우리가 공연하고 왜 이 음악에 미쳐 사는지를 좀 보여요.
오랜만이죠? 네! 이곳은 우리 재진이의 고향이에요. 옥타진이라고 불리죠. 네, 옥타진이라고 불리고 이곳에서 굉장히 많은 인연을 쌓은 우리 재진 씨에게 박수! 여러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재진 씨! 감사, 네. 여기서 만난 여자 몇 명이에요? 한 15명. 아, 와우! 야, 재진 씨! 형, 고마워. 재진 씨! 자, 그런 의미에서 달콤한 노래 하나 해볼까?
예. 일단 이렇게 살짝 몸을 풀어봤는데 그래도 여기 카메라도 있고 하니까 인사 한번 해야 되지 않겠어요? 네. 자,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아, 우리 재진이가 여기서 그렇게 잘 놀더라고. 물 만난 고기 마냥 아주 그냥. 저한테 예. 집중하지 마세요. 당신한테 집중하고 싶어요. 아, 하지 마요. 널 사랑하니까요. 아무튼 오늘 우리 팬분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지인분들도 오셨거든요. 그래서 야, 나 항상 지인분들 부르면 짜증나는 게 지인분들은 무슨 국회의원 마냥 가만히 이렇게 앉아있더라고요. 그러지 마시고 다 같이 그냥 손도 흔들고 노래 아는 노래 나면 같이 불러주시고 좀 해주세요. 알았죠? 알았냐고! 자, 그럼 이제 슬슬 몸 좀 풀어볼까요? 네, 갑시다.
쉬는 타임으로 내가 썼죠. 첫 키스 외우라고 노래를 또 한 곡 같이 불러보고 싶어가지고 했는데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딱 한 명만 고르면 너무 편파적이잖아. 내가 봤을 때 난 이쁜 사람만 뽑을 것 같은데 여기 이쁜 사람이 없어. 없어 여기. 아무튼 그래가지고 약간의 유치하지만 조그만한 게임을 해가지고 뽑으려고 해요. 가위가위보 하자. 일단 첫 번째 가위가위보로 게임을 정합시다. 오케이? 일단 여기 스탠딩만 할게요. 가위가위보! 내려. 야, 진 사람 내려. 가위가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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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가위가위보! 이긴 사람, 지금 손 든 사람 몇 명? 하나, 둘, 셋, 넷. 네 명 잠깐 무대 위로 올라오세요. 우리 노래, 옛날 노래 중에 아무거나 부를 거예요. 그거를 이어 부를 수 있으면 너 먼저 간다. 사랑해 전화 불러보아. 1초 뜸들인 것 같은데. 오케이 패스. 오케이 좋았어. 자 간다. 불러주지 마세요. 하루가 지나고 한날이 아니 자기 노래를 지가 몰라. 그래놓고 오직 한 사람만 사랑할 줄 알아서 남자의 첫사랑 무덤까지 간다고 여자는 사랑을 몰라 너는 사랑을 몰라. 여기 우리 편 아니었어. 여기 이거 야 잠깐만데. 자 떨어진 사람 빨리 내려가 주세요. 우린 냉정합니다. 잘 가요. 바이바이. 자 다시 한번 가요. 또 다른 현실 속에 속삭이던 나는 내 거짓말. 아니 같이 가지 말라니까 씨. 야 니들은 X라고. 어 조용히 하라고 조용히 하라고. 사랑은 언제나 날 떠나. 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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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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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집이죠 1집. 박수 너무 빨라. 돌릴까
맞춘 후엔 어떻게 숨을 쉴까 그게 또 걱정돼 눈은 언제쯤에 감는지 코는 어떡하는지 대체 얼마나 오래 하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 맞추는이거든 다 틀렸어 자 다음 일로 와봐요 자 여기서 노래 할 거고 가사 모르면 그 앞에 있어 그리고 들어가는 타이밍은 네가 좋은 오빠한테 오케이 하면 되는 거야 알았지? 좋은 오빠의 눈을 바라봐 아니 네가 오케이 하면 네 마디가 나올 거야 그거 듣고 들어가면 돼 어, 홍기씨 그냥 알려주면 돼요 네. 오케이? 자 이제 간다 잘 봐 아 이게 뭐야 우리 1집 때 이거 엄청 싱글싱글 웃으면서 불렀던 노래라고 고마워 수민이 고마워 조심히 내려와 그리고 오늘 뭐 우리도 잘 모르는데 그 여기 그 커밍아웃 제작팀에서 이거 뭐야 그 무슨 영상을 준비했대 그래서 일단 이거 보고 그 다음 무대로 넘어가는 걸로 어? 민아니요 아 얘가 요즘 귀여움이 사라졌어 옛날에 귀여웠어 진짜로 옛날에 핑미나니 막 이런 거 했다고 살을 빼야 돼 이게 진짜 살만 좀 뺐으면 좋겠어 최민아? 민아님 드럼 말도 잘하는 거 같아 아 드럼 잘하면 됐지 뭐 그럼 야 드럼 잘하면 됐지 그래 민아 씨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요즘 살이 부쩍 쪘어요 이게 가슴에는 아니 싫어요? 좋지 좋잖아 그쵸? 아니 왜 화를 내요? 왜 정색을 하고 얘기해요? 아니 좋아하는데 네. 왜 그러세요 자꾸 저한테 아 왜 저한테만 그래요? 애들이 그랬는데 왜 나한테만 그래? 아니 그게 아니고 나는 외모보다는 실력으로 좀 인정받고 싶어서 일부러 이제 좀 찌우는 거예요 다 동의하죠?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찌우는 거예요 저는 실력보다 외모 때문에 아 그러세요? 종훈이 형 얘기할게요. 네, 왜냐면 종훈이 형이 술 마실 때 이해가 안 돼요. 네. 지금 최근에 술 안 마시는데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평소에 되게 차분하고 약간 좀 냉철하다가 술 많이 마시면
그렇게 흐트러질 수가 없어요, 사람이. 술만 마시면 변한다. 뭐야, 그게. 아이, 맞잖아요. 야, 형. 니들은. 그렇죠. 우리는 술 아니, 마시면 네. 그냥 하이가 되는 거고, 형은 사람이 바뀌잖아. 아니, 저는. 왜 바뀌냐면, 아... 갑자기 애교를 부려. 제가 한 번은 종훈이 형이랑 술을 마셨어요. 근데 거기서 저는 태어나서 한 번쯤 볼까 말까 하는 종훈이 형 모습 봤거든요. 제가 똑같이 한번 재현 한번 해볼게요. 평소 종훈 씨부터 해주세요. 평소 종훈 씨는? 밥 쩔어 와. 약간 이 정도면은 그때 딱 술 마실 때에서는 종훈이 형이 근데 제 지인들도 알 거예요. 제가 술 취하면 민폐남? 홍기영 같은 경우는 전 되게 그 형을 처음 봤을 때 진짜 안 좋게 봤거든요. 데뷔할 때까지만 해도 옛날에 한 번 갑자기 차에 타더니 왁! 이래요. 갑자기 신났나 봐요. 발로 앞에 있는 유리창을 차더니 깨는 거예요. 차 창문. 이거 해명할 수 있어요. 이게 내가 왜 차 유리를 찼냐면 내가 드라마 매식이 끝나고 앞자리에 앉아있다가 막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올리고 있었는데 내가 그냥 매니저 형한테 그랬어. 취하지도 않았어. 형 이거를 이렇게 뽕 이렇게 차면은 깨질까? 그러니까 매니저 형이 그랬어요. 에이 설마 그게 홍기 씨 네. 변명하지 마. 그래서 제가 물어줬습니다. 두 번 그랬고요. 미안합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프리마돈나의 폭로 배틀 풍문으로 들었어. 이거 뭐? 웃기게 많아. 두 개씩 뽑죠. 예. 야, 니가 진짜 센 거 많이 썼구나. 누구 뽑았어요, 종훈 씨? 승현이. 승현이, 뭐죠? 진짜 스타킹을 좋아한다던데. 아, 스타킹 좋아요? 저 엄청 좋아요, 진짜. 와, 여기 스타킹 신고 온 사람 없나요, 지금? 예, 근데 한 명이 그 도발하고 있고 우리를 한 명은 앉아 있는데 살색 스타킹이에요. 와, 재진이 형한테 오죽하면 재진이 형 죽어봐요. 진짜. 제가 솔직히 말할게요. 다리 이쁜 여자 좋아해요. 근데 뭐 스타킹을 모으거나 막 그러진 않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냥 스타킹을 좋아하는 걸로. 네, 그냥 다리를 이쁜 여자. 이런 질문 누구 뽑았어요? 네, 전 재진이 형 뽑았는데요. 아, 재진이 많지. 재진 씨, 요즘 레드벨벳에 작업 중이라던데. 맞나요? 제가 이거에 대해서 해명하겠습니다. 저는요 가까이 간 적도 없고요. 가까이 안 가요? 한 적도 없어요. 예. 방송국에서 자주 보잖아요. 예? 방송국에서 자주 보잖아요. 예. 중요한 건 레드벨벳이 핸드폰이 없어.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아, 어떻게 알아요? SM. 이미 다 해본 거 아니야? 저기 SM 이미 다 해봤네. 야, 말도 마자. 저기 SM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예. 왜요? 왜 물어봤어요? 아니, 네, 왜 물어봤어요? 아, 재진이가 좋아한대. 재진이가 좋아한대서 아, 동생을 위해서. 종훈 씨, 제가 그렇게 좋다 그랬는데 뒤에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럼 하나 더 질문. 자, 미남 군의 최근 마지막 키스는? 너 이거 솔직하게 얘기해줬으면 좋겠어. 최인환 씨, 나 이거 솔직하게 얘기해줬으면 좋겠는데. 진짜. 민환 씨. 네. 솔직히 마지막 키스는 언제입니까? 아 진짜 솔직한 거 오네요? 진짜 솔직하게 해주세요. 예.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근데 어제 키스 어제 뭐 했다고? 어제 키스했다고? 어? 아 솔직하게 얘기한 거예요. 아 누군지는 말 못하고 지금 민환이가 오늘의 핫 이슈야. 우리 민환이가 오늘의 핫 이슈이기 때문에 이 기분으로 노래하자. Alright, we got the freedom. Say freedom. 이거 진짜 살아야 돼. 이거 진짜 미친 듯이 살아야 돼. 이거 놀면 돼. 알았어? 얼마나 잘 노는지 본다 내가. 알았어?
그렇죠. 야. 야. 가자 그냥. 제자리에 앉아. 제자리에 다 앉아. 다른 말이 있으니까. 앉아.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거. 이거 다 삼았어. 알았지? 여기 다 앉아. 다 앉아. 누가 봐도 멋있는 밴드가 되고 싶고, 그냥 만약에 우리나라나 뭐 다른 나라에서도 밴드를 시작하는 분들이 저희를 보고 본받을 점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 되게 그러니까 우상이 됐으면 좋겠어요. 더 자유롭고 지금보다 일단 멋있고 지금보다 세련되고 지금보다 즐길 수 있고 누구나 들어도 좋다고 할 음악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멤버 5명 믿고 먼저 배신하는 일 없도록 그리고 팀에서 피해가 되지 않는 오히려 도움이 발전이 될 수 있는 멤버가 돼야죠. 음악 없었으면 멤버들도 이렇게 친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음악 없었으면 팬들하고도 만날 수도 없었고 그냥 바람이지만 누가 봐도 멋있는 밴드가 돼 있을 것 같아요. 여전히 바쁘고 여전히 신나고 맨날 여전히 공연 좋아하고 10년이 돼도 좀 똑같을 것 같고요. 나 10주년이다 이제 10년째다 라는 걸 좀 생각을 잊고 그냥 무난하게 평범하게 음악하고 싶네요. 이 세계에서 좀 더 어른스러운지는 생각이 깊어진 깊은 그런 아이가 되어있으면 좋겠습니다. FT 아일랜드에게 음악이 아니라 FT 아일랜드는 음악이에요. 10년 뒤에는 정말 멋있게 살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딱 모든 걸 저희가 저희 손으로 만들면서 음악을 인생의 인생 모든 것 그것처럼 생각하면서 살고 싶어요. 그냥 그러고 살고 싶죠. 부드러운 크림탑이 지속되는 시간 266초. 그래서 맥스는 끝까지.